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미국 CES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빌리티가 CES 전시의 핵심이 된 만큼 관련 부수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경쟁자가 많아진 만큼 단순한 엔진 싸움을 넘어서 신기술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컨셉과 차별화된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전면 유리에서 모닥불 영상이 재생됩니다. 차량 유리가 디스플레이로 변해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 등을 할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차량 시트가 좌우로 돌아가고 유리에는 AR 가상 공간이 펼쳐집니다. 현대모비스는 단순 자율주행 차량을 넘어 캠핑이라는 목적을 위한 자율주행 차를 특수 제작해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ould love this to take outdoors, especially for camping. And it's kind of a family vehicle. I still don't know when I can get it on roads, but I would love to have such a vehicle with me.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부품들을 선보였는데, 카메라 부품이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 주변을 360도로 감지하는 라이다 부품이 소개됐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대세인 자율주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모든 EV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들을 총망라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모빌리티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SK온은 전기차의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춘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탑재되는 이 슈퍼패스트 배터리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는 무려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까지 모빌리티 신기술 싸움에 참전하면서 엔진 기술에 집중됐던 모빌리티 경쟁은 그 격전지가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